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가 된 3.1운동. 민중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 목숨 바쳐 싸웠는데요. 우리 민족 독립 정신의 모태는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되자 분노한 민중들은 스스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때 등장한 한 장의 경고문.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강렬한 문체와 이름까지 밝힌 당당함까지. 이 글은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의 경문인데요. 19세기 말 시대의 틀을 깬 이 한 권은 어떻게 일어났던 걸까요? 윤희순은 위정척사파이자 의병 지도자 가문의 일원으로 그녀의 항일운동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교이념 조직인 의병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일. 윤희순은 외쳤습니다. 망국의 위기 앞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것을 말이죠. 윤희순의 출사표. 그것은 조선 여성들의 등장을 시대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권은 붓으로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란 생각 때문이었죠. 그녀가 직접 쓴 8편의 의병가와 4편의 경고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의 반발에 일어난 정미의병 시기엔 최초의 여성 의병대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하여 출정합니다. 의병장 윤희순은 48세의 나이로 탄약과 무기 제조, 그리고 군자금과 식량 조달까지 도맡아 활약합니다. 한편 날로 거세지는 의병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일제는 가혹한 탄압을 시작했고, 이를 피해 윤희순은 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합니다. 황무지를 개척해 한인촌을 만든 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항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학당 교장으로서 항일 투쟁을 위한 한중연합의 필요성을 설파했는데, 목숨을 건 그의 애국 의지에 중국인들이 크게 감명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흩어진 의병을 다시 모아 조선 독립단을 만들고 가족 부대를 결성해 솔선수범하는 등 윤희순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항일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의병에서부터 시작된 항일 독립정신은 민중의 가슴 속에 피어나기 시작했고,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의 만세 함성이 되어 쓰러질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대한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학생 비밀 결사대까지. 여성은 시대 속 소외된 존재였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섰고 목숨을 다해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그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국내와 중국 망명지에서 40년의 시간을 독립운동에 바친 윤희순. 그녀의 유해는 사후 6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흔적들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 서훈자 1만 7천여 명 중 여성은 단 660명. 우리가 누리는 오늘은 역사 속에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올해 105주년 3.1절을 맞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